요리 서빙도 여봉순 씨가 직접 합니까? 그럼 만든 사람 해야지. 아버지요.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. 근사하게 아주 잘 자랐네. 인사 여쭙겠습니다. 장준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네. 부모님 닮아서 아주 훤칠하네 그래. 앉아요. 아유, 아닙니다. 저는 와 계신지 모르고 식사들 하십시오. 식사 끝나고 다시 제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니, 같이 들어. 너도 들어야 할 얘기가 많아. 이봐, 조리장. 예,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. 봉순 씨, 우리 영식님 거 이름부터 내와요. 누구 또 왔어요? 대통령 아들 왔어요. 영신님 수저는 이거예요. 이걸로 나요. 야. 피해 다니더라고. 한 2년 고생 많이 했지. 우리 감사합니다. 고생했을 때. 자, 그만 들지. 아니, 요리장 오늘 최고의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 고작 콩갱이야? 그러게. 꽤나 비싼 최고급 요리를 먹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왔더니 어릴 때 물리게 먹은 부황 음식이나 내놓고 말이야. 뭔 손님 대접을 이래 야박하게 하나? 산이. 손님 입이 워낙 후져서 말이죠. 타랍쑥하고는 다른 맛이네요. 이름이 뭐랬죠? 이게 콩갱이래요. 그 강원도 정선 지역 산골 아주 별미라네요. 이야, 강산 공부 많이 했는데. 선생을 잘 뒀지. 아프고 나선 먹는 게 고역이었는데 내일부터 마누라한테 이거 만들어달라고 해야겠어. 이거라면 지독한 항생제한테도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. 야, 우리 어머니 질리게 끓여대셨던 콩갱이를 20년 만에 여기서 다 먹어보고 옛맛 그대로야. 고마워이. 덕분에 죽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두렵지 않게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어.
정말 정말 고맙네. 고맙단 인사는 내가 아니라 이 강원도 아가씨한테. 공경이 생각한 것도 만든 것도 다 이 아가씨야. 인사드려 봉순 씨. 뭐야 봉순 씨 인사 올려. 처음 뵙겠습니다. 여봉수이래요. 여 봉순 씨. 야. 아 근데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공개일을 다 알아? 할머니랑 살아가이고. 그래 봉순 씨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대통령님을 별에 직접 만나가 감격스러워가요. 너무 감격스러워가요.